취준생분들 아마 많이 보고 계신데 포폴 준비 중인 취준생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최근 취준생분들 작업들 많이 봤어요. 앙콜린 카페에 올라오는 것도 봤고 각종 카페나 아트스테이션에 이제 신입 포폴이라고 해서 올라오는 것들도 이제 봤고요. 근데 이제 취준생분들 실력이 상당히 좋아요. 되게 굉장히 좋아서 참 감탄하고 있고요. 저희 팀도 팀원이 이제 신입으로 입사를 하게 되었었는데 원래 신입 뽑을 생각이 없었거든요. 한 못해도 한 3년에서 5년 차 뽑아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실력이 이제 정말 뽑게 된 케이스였어가지고 너무 요즘 잘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에 반해서 취업 시장이 반대로 너무 어려워졌어요. 그 이거는 뭐 모두가 다 공감하고 있는 건데 일단은 대기업 위주로 TO가 너무 줄어들었고 근데 반대로 취준생이 너무 늘어났어요. 이게 학교가 일단 너무 많이 생겼어. 아 그런 게임 관련 학교 같은 거요? 네 학원도 학원인데 학과가 도대체 몇 개가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게임 학과가 진짜 많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이게 또 그쵸. 네. 항상 게임 산업 잘 될 때도 많이 생겼나 보다 또. 아. 네네네. 그리고 학원도 찾아보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아름아름 진짜 많더라고요. 저도 찾아봤었는데. 네. 그리고 그 학원마다 학생이 막 꽉꽉 차 있다면서요. 맞아요. 어떤 데 막 대기 6개월, 네. 1년 네. 기다려야 들어가고. 하도 사람 많아가지고 막 다 좁은 데도 막 이렇게 막 다닥다닥 붙어서 작업하고 있고 막 그러잖아요. 거기에 또 추가로 경력자가 또 취업 시장에 지금 막 늘어난 상태입니다. 안타까운 사정들에 의해 가지고. 산 넘어 산이다 진짜. 네, 진짜 산 넘어 산입니다. 그래서 취준생분들이 지금 결과적으로는 최소 3년에서 5년 차 실무자랑 경쟁을 하는 시장이 되어버렸거든요. 네, 그래서 많이 힘들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취업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가장 중요한 게세 가지를 뽑자면 순서대로 운이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시간, 그 다음에 실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취업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쪽에서 뽑아줘야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회사에 TO가 있을지 없을지는 그쪽 실무자도 몰라요. 그쵸. 네. 네. 괜찮아요, 그쵸? 아니, 있다가도 없다니까. 맞아. 이따가도 없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네. 아니, 저희 팀에 TO가 있다고 해가지고, 뽑아야겠다고 했더니 다른 팀에서 TO가 갖고 갔대. 막 이런 식으로 그렇구나. 자기 팀도 모르는 게 TO기 때문에. 맞아. 그래서 티오 없어질까 봐막 부랴부랴 뽑으면 그때 이제 뽑으신 분은 운이 좋은 걸 수도 있고 이제 어느 정도 빨리 뽑아야 돼서 그냥 확 네, 뽑아. 맞아요. 그때 그냥 들어오는 사람이 뽑히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운을 잡으려면 그만큼 끈기 있게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포폴이 다 완성된 직후에도 너무 불러주는 곳 없다고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다음 거 준비하면서 최소 한 반년 이상은 차분하게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력이요. 실력은 당연히 있을수록 좋죠. 저희가 포트폴리오를 볼때 좋은 포폴이랑 아닌 포폴은 판단하는 데몇 초가 안 걸려요. 네, 솔직히 그렇습니다. 심지어 10장 정도 올랐는데 두장 보고 바로 닫아버리는 경우도 정말 많고. 많죠. 네. 그냥 툭툭툭툭툭 넘겨서 정지할 수 있는 작품이 필요한데 실력이 있으면은 반드시 보여요. 그래서 실력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아무튼 실력만으로 취업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운이 더 필요하다. 네, 오히려 정말 많이 노력하신 실력 있는 분들이 취업 시장에서 실패를 경험하다 보면은 멘탈이 확 나가버리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선생님들도 같이 멘탈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실력이 좋은데 왜 취업을 못하고 있지? 이렇게 생각이 들수 있으니까. 근데 그건 이제 운이 좋아야 되는 거여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포폴은 아무튼 그렇다 치고 그 어려운 이제 포폴 1차 관문을 통과해서 오는 게 2차 면접이잖아요. 2차 그쵸, 면접인데 맞아. 면접에서 떨어지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한 5명 보면 한 4~5명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정말 많네요. 네, 정말 많아요. 생각보다. 아, 물론 그게 면접 태도가 안 좋다, 자세가 안 좋다, 이것 때문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사실 실무자분들은 서로 방향성이 안 맞았다로 가시는 분들도 솔직히 많은데요. 그, 개 중에는 면접 준비를 잘못 해오셔가지고 떨어지시는 안타까운 분들도 분명히 계시거든요. 그쵸. 긴장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대답을 하나도 못 하던가, 아니면은 그 면접 잡혔다고 너무 그 긴장해가지고 전날에 잠을 못 잤대요. 잠을 새고 왔대. 아이고. 네, 면접 보는데 너무 횡설수설을 많이 해가지고 나중에 물어보니까 잠을 안 자고 왔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그래서 이해가 가긴 떨어지신, 하네요, 근데. 아, 그쵸. 네, 첫 이해는 면접이거나 뭐 되는데, 이러면. 네, 떨어지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그
게임 업계가 약간 그 면접이 프리하긴 하잖아요. 복장도 프리하고 정장 안 입어도 되고. 그쵸. 네. 근데 이제 막 그래도 이제 최소한의 몸단장은 하고 오셨으면 좋겠는데. 아, 면접을 머리를 안 감고 오신 분이 있었어요. 머리가 안 감고 온게 너무 티가 많이 났어. 머리가 막 새집이 돼서 오셨더라고요. 네, 그런 분들 좀, 네. 그래도 면접인데 아무리 자유롭다 네, 그래도 해도. 면접인데, 네. 그런 것들은 조금 다 지켜주시기를 신경을 좀더 써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개팅 자리, 결혼식 소개팅 자리 간다는 생각 정도로. 네. 차라리 정장 입고 오는 게 훨씬 인상에 남고 네, 깔끔하고. 그러게요. 네, 아, 물론 정장 입으란 얘기는 아닙니다. 아, 그리고 뽀뽀를 하면서 블로그 같이 운영하시면 정말 도움 많이 됩니다. 일단은 자기소개서 할때할 말이 많아져요. 그다음 면접 가서도 할 말이 많아지고요. 이게 기억은 휘발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작업한 작업물이어도 기록을 안 해두면은 내가 무슨 생각으로 이 작업을 했는지 본인도 몰라요. 그래서 면접 자리 들어가면 아무튼 한 시간 동안 떠들어야 되는데 자기 작업물에 대해서 하다가 나오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자기가 무슨 생각으로 이거 작업했고 어떤 심정으로 공부했었는지 조금 기록을 조금이라도 남겨두면은 나중에 큰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그 블로그를 포트폴리오랑 같이 제출하면 신뢰를 얻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사람이 진짜 성실한 사람이네를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척도 중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포폴 네. 좀 괜찮으면 그 사람 저는 블로그나 다 들어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렇게 네, 포폴이 괜찮으면 더 알아보고 싶어지고, 더 알아보고 싶어졌을 때 정보를 줄수 있는 게 사실 블로그 말고는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블로그에 막 기록 꼼꼼하게 다 해놨으면 괜히 호감이 좀더 생기는 거죠. 그리고 폴이 이제 다 완성이 만약에 이제 다 했다고 쳐요. 그러면 첫 번째 메인 포폴이 될딱한 장을 최대한 엄선해서 고른 다음에, 그거를 어떻게든 최대한 이쁘게 찍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하시길 바랍니다. 같은 포폴이어도, 예를 들어서 같은 퍼플, 그러니까 모델링과 텍스처를 전혀 손대지 않고 매테리얼 세팅도 전혀 손대지 않은 상태에서도 누가 배치하고 라이팅을 어떻게 까냐에 따라서 퀄리티가 어마어마하게 차이 날 수도 있어요, 정말. 근데 그 배치랑 라이팅은 그 객체 만들고 텍스처링 하는 것보다는 사실 시간이 그렇게 드는 일은 아니잖아요. 네, 그쵸. 그래서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노력을 더 많이 해주시면 훨씬 좋고요. 진짜 그 중요한 단계인데 뭔가 작업 다 했고 이제 지치는 그 마무리 단계에서 막 이제 약간 힘 네. 빠지면은. 제 생각에는 학원을 다니고 있다면 학원 선생님을 최대한 졸라서 다양한 피드백을 받는 것도 좋고, 아니면은 실무자 커뮤니티에서 좀 활동하다가 실무자분들한테 피드백 받아서 최대한 수정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아는 만큼 보인다고 보는 눈이 취준생 때는 자기 작품을 어딜 고쳐야 될지 알수 있는 방법이 사실 거의 없어요. 아무튼 작업이 마무리된 순간은 여기까지다 하고서 작업이 마무리된 거기 때문에 네, 이거 더 고쳐오세요 하면은 그렇게 쉽게 쉽게 고칠 수 있는 신입 취준생이 많을 것 같진 않거든요. 끝 단계에서 퀄리티 올리는데 조금 더 신경 쓰면 좋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뽀폴 퀄리티 올리는 팁으로 제가 이제 생각한 것들을 조금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요즘에 취준생들 중에서 썹디 활용해서 텍스처 제작하는 분들이 많아졌더라고요. 근데 이왕 썹디를 활용했는데 텍스처를 한 장밖에 안쓴 분들이 끔 보였어요. 네, 이쁘게 잘 만들었는데? 왜 텍스처를 한 종류밖에 안 쓰셨을까? 어차피 노드로 기반했으면 베리에이션을 한 두세 종씩 뽑는 거는 일도 아닌데. 그래서 이제 블렌딩을 더 화려하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데칼도 더 적극적으로 이용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데칼은 사실 그렇게 품이 많이 들지 않으면서도 퀄리티를 쉽게 올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실무 오면은 많이 못 쓰잖아요, 최적화 때문에. 네, 퍼플 만들 때는 마음껏 쓰실 수 있으니까. 그리고 자연물, 그러니까 스타일라이즈드 기준이에요. 스타일라이즈드 퍼플 기준으로 자연물이 조금 빈약하게 마무리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나무를 까셨는데 나무 형태 똑같은 거 돌려 쓴게 너무 눈에 보인다. 사실 비슷한 종류의 나무를 살짝만 바꿔서 배치하는 것도 좋고, 아니면은 아예 종류가 다른 나무를 좀 여러 개를 해서 반복된다는 느낌이 하나도 없게끔만 해줘도 그 풍성함이 달라지거든요, 작품에. 그래서 한 두세 종씩을 더 만들어서 배치를 해주시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스타일라이즈 작업 중에서는 인게임 스샷을 바탕으로 제작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당연히 원신이 가장 좋은 퍼플이다 보니까 원신 보고 작업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고, 아무튼 인게임을 기준으로 작업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인게임 데이터가 당연히 좋은데 너무 훌륭한 작품인데 문제가 뭐냐면 인게임 데이터는 최적화 때문에 덜어낸 만큼 덜어낸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들은 워낙 프로들이니까 정말 더 이상 덜어내면 그 뭐냐, 뉘앙스가 깨진다 싶기 바로 전까지 덜어내요. 네, 그래서 정말 최소한의 뉘앙스를 딱 담아놔서 엑기스만 딱 담아놨거든요. 근데 이걸 갖다가 따라 만드는 모작의 입장이 되면은 이것보다 조금만 덜 따라한 작업이 나오는 순간에 밸런스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밋밋한 작업물이 나와버리는 거죠. 뭔가 하다 만것 같은 작업물. 그래서 인게임 데이터만 참고하기보다는 실제 사진 데이터를 활용해서 퀄리티를 올려주시면 훨씬 좋습니다. 스타일라이즈드여도. 그거 보니 그러네요. 이 게임은 이미 최적화할 대로 한, 물론 거기서 가장 최고의 베스트 결과물을 뽑아낸 화면이긴 하지만 네네네. 어쨌든. 그것도 최적화된 결과물이다 보니까 좀 그럴 것 같아요. 아무튼 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질감, 깊이감 내기 위해서 노력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아무튼 이제 폭포를 막 당기면 너무 깊이 있는 작업물은 하기가 어렵잖아요. 왜냐면 이미 기력이 다 빨려가지고. 그럴 때 화분이나 항아리를 이용하면 되게 좋아요. 사실 이제 중세풍 작업을 할때 화분이나 항아리는 어느 집이나 놓을 수 있고요. 생활감 요소를 주기에도 되게 적절하고요. 아무 데나 배치해도 어울리고요. 깨트려도 좋고, 대충 세워놔도 좋고, 겹쳐놔도 좋고, 실내에서 다양하게 재활용할 수 있고. 게다가 화분들은 보통 기분 좋은 색을 가지고 있어요. 주황색, 하얀색, 뭐 빨간색이든, 막 이런 식으로 톡톡 튀는 색감을 갖고 있거든요. 예, 보통 이제 포트폴리오 완성하시는 분들이 그색 베리에이션, 그 하나의 이미지에 담고 있는 색 베리에이션이 한정적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계열색만 사용을 했거나, 아니면은 너무 우중충한 색감만 사용했거나, 그쵸. 그때 그거에 반대되는 보색 대비를 이용하거나, 아니면은 그 주황색 계열이나 빨간색 계열의 약간 기분 좋은 색감을 이용해가지고 포인트를 넣어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화분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화분은 또 만들기도 쉽잖아요. 그쵸. 네, 형태가 뻔하니까. 또 게다가 다음 포폴에도 그대로 갖다 써도 됩니다. 그러네요. 네, 사용. 적은 품으로 좀 다양하게 또 효과적으로 쓸수 있는 것이겠네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조금 괜찮은 것 같다. 그 다음에 꽃, 꽃. 꽃 좋습니다. 꽃. 이게 저희가 이제 아주 이쁜 인스타 카페 막 이런 데들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면 뭔가 꽃이 잔뜩 있고 나무 질감에다가 막 화분에 꽃이 막 잔뜩 피어 있고 막 이런 데도 있잖아요. 정말 그림 같다라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보통 딱 보자마자 기분 좋아지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당연히 꽃이고, 그리고 특별히 기분 좋아지는 습감들이 있거든요. 우리 LMS 보면은 주황색이잖아요. 네, 매제 전체가 그냥 주황색으로 그냥 싹 깔아놨거든요. 그 백화점 1층에 가면은 각종 명품들이 있는데, 각자 자기가 갖고 있는 고유한 색감으로 그냥 매대 전체를 장식해놨단 말이야. 정말 과감하죠? 그러게요. 근데 뒤에 그게 시선을 끌고 사람의 욕구를 자극하는 색감으로 보통 그런 식으로 선정을 해서 깔아놔요. 근데 그런 색감을 이용해서 폭포를 만들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왜냐면 그런 색감들은 되게 과학적으로 계산된 색감이어서 안볼 수밖에 없어요. 아, 그리고 요즘 스타일라이즈드 포트폴리오 완성된 걸 보니까 구름을 AI 돌리더라고요. 구름 좀 사거나 AI 네. 돌리거나. 네, 맞아요. 구름을 사거나 AI 돌리는데, 아, 사거나 AI 돌리는 건 좋습니다. 좋은데, 구름을 배치를 랜덤하게 배치하시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어떻게 네. 배치해야 되나요? 아, 그냥 그 좋은 배경 원화를 찾아서, 그러니까 구름이 이쁜 배경 원화를 찾아서 옆에 띄워두고 그거랑 똑같이 배치하시면 됩니다. 네. 그냥 막 마구잡이로 막 배치하지 마시고, 그게 정돈돼 있으면 훨씬 퀄리티가 높아 보일 거예요. 아,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팁이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씬 필수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필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너무 대형 씬이 부담된다면 건물 하나 딱 세워놓고 그 밑에 풀 살짝 깔고 경계선을 알파 텍스처로 그냥 빼버려가지고 마치 그림으로 대충 날려버린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도 있거든요. 그쵸. 네, 그런 방식으로 해서 아주 미니멀한 그냥 식색 정도만 보여주고 끝내도 저는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퀄리티만 좋다면. 오히려 너무 큰 씬은 조금 자제하시는 게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사실. 풀한몇개 모아놔서 놓으면 또 씬이 되기도 하고. 그렇죠. 네.